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말 그대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올해는 개 묘년이잖아요. 개 묘년이면은 이 나무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무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금이 반응한다. 요 말씀을 대단히 자주 드려요. 네. 아마 제 영상에서 작년 겨울부터 요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도 가능하셨을 거고요. 작년 겨울부터 보신 분들은요. 그거는 신기한 게 아니고요. 가끔 이제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 계세요. 나무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금이 반응을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면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된 기운이고, 뭐, 그냥, 이렇게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묘목이 1년 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월운이나, 또 세운이나, 아니, 저기, 월운이나, 네, 일운이나, 그러니까 하위운에서 금이 들어올 때마다 서로 충돌을 함으로써 금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당연한 개념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무는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측은지심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금은 수호지심이라 그래요. 그럼 나무가 들어와서 금이 반응한다라는 거는요, 이 수호지심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호지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거죠. 잘못된 것을 대단히 미워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무가 들어오면서 금이 눈에 보인다라는 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건들이 생기니까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해를 이제 쭉 살아가면서 보시면요, 그게 대중 매체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뭐 쉬운 예시를 드리자면 뭐 이기적인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또는 악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옳지 못한 사람. 그래야 우리가 이 수호지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들어온 운은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이라는 건 뭡니까? 이타적인 사람이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 울고 있다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일 거고요. 자, 우리는 이 둘이 대단히 다른 기운이라고 살면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서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 2, 3. 네. 자, 그런데 올해는 개묘년이다 보니까 친구 중에 하나가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의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눈에 치이겠죠. 자, 그럼 당연히 수호지심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일이 생길 겁니다. 뭐 직장에서든, 제가 지금 친구를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 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와 10년지기인 친구 3을 보니까 이 친구는 사실 친구 1보다 더 괴로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나를 위해서 그동안 내색 한번 안 하고 혼자 끙끙대고 살아왔던 게 눈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친구 1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은 후에 친구 3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측은지심이 더욱 강해지겠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수호지심,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려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더 소중하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은 사람이 생깁니다. 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아껴주고 막 그러다 보면요, 그 주변에서 아주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은 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서 갸우뚱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제 학원을 운영할 때, 영어 학원을 운영할 때 학생들한테 집안이 조금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돈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돈을 일절 받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한 점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거죠. 저 학원에 가면은 돈 없다고 그러면은 무료로 들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뭐 강사 경력이 있는데 보면은 모르나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그거는 그분의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은 상하겠죠. 돈이 많은데도 저보다도 많은데도 막 불쌍한 척 하니까. 근데 반대로 정말 힘든데 내색 하나 안 하고 다니는 학생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데 내색 한번 안 하는 사람이 더욱 소중하게 보이겠죠. 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가 수호지심이고요. 와,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 측은지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든데 내색 한번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값 다 내고. 나 뒤늦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학원을 했는데 너를 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고개 돌려서 다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악용하더라는 거죠. 그럼 수호지심이 드러나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수호지심과 측은지심이 다른 겁니까?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명리학이 너무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공부 정말 많이 하셨다고 지식을 뽐내시는 분들조차도 대단히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가끔 이제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무슨 책 막 이런 거 다 읽지 네가 뭐라고 막 이제 소위 악플 다시는 분들 계세요.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면 악플이죠. 그렇지 않아요? 에잉 쯔쯔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 명리학이라는 이 동양학은 그런 학문이 아닌데 왜 저렇게 접근을 했지? 서구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건 참 많지만 이거를 여기다가 개입시켜서 yes or no로 재단하고 나누는 그거는 좀 잘못됐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이 있기에 금이 있고 금이 있기에 목이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수는 십이지심이고 화는 사양지심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는 자유입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 왜 겨울이니까 혼자 생각해야 되겠죠? 화는 여름이고 모두가 어울릴 때이기 때문에 조직이에요. 전체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경자년에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이게 뭐 자유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우리 혼자서 있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다. 같이 술 먹고 싶다. 놀고 싶다. 노래방 가고 싶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애는요. 직장에서 일감이 너무 많고 막 내가 숨 쉴 공간도 없으면은 개인의 자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수와 화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목과 금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는 대단히 서구적인 발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동양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수가 화고 화가 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밤이 있기에 낮이 있지만 밤은 밤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낮은 낮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낮이 있기에 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럼 토는? 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토는 광명지심이죠. 광명지심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얘는 토 기운이 없었으면 목화 금수라는 사행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계절 사이사이마다 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고요. 광명지심, 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은 당연히 쓰러집니다. 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자, 올해는 개 묘년이다. 그럼 측은지심의 해다. 즉, 측은지심을 배우는 해이다. 자, 그런데 측은지심을 배우기 위해서 수호지심, 나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수호지심도 함께 드러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뭐 나쁜 사람, 이건 뭐 지구인들 모두가 겪는 운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러겠죠. 모두가 측은지심을 배우는 해가 될 거고, 모두가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못된 또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누구나 다 보시게 될 거예요. 또는 내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결단을 종용하는 그런 과정도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다 겪게 될 겁니다. 근데 제 바람이 있다면요. 저는 이 측은지심도 저 자신을 통해서 배우고 싶고요. 수호지심도 저 자신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살고 있으니까 타인을 보면서 배우는 게곧 나인 것은 맞지만 이 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면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고통스럽게 할까 봐좀 무서운 심정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올한해 동안 배우시게 되는 그 갈등, 그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은 과연 무엇이 될지, 그리고 이미 겪고 계시다면은 그 답은 무엇일지, 우리는 그저 정답은 없고요. 그 안에서 배우라는 대로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운 것은 이렇게 배우라고 들어왔는데 그 운을 가벼이 흘리는 것이 두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역학이라는 학문은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단순히 측은지심의 기운이 있는 묘목이 들어왔으므로 측은지심을 배워야 한다.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이 수호지심도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려도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무엇이 될지, 혹시나 내가 이 배우는 운에서, 한해한 해가 배우는 운이겠지만, 이 배우는 운에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